앞서 보신 것처럼 폭우가 쏟아진 전북 지역엔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. 군산에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겼고 완주에선 한 마을이 고립돼 소방당국이 주민 구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이혁재 기자입니다. 전북 군산의 한 도로입니다. 무릎 높이까지 내린 비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. 예상치 못한 도로 침수에 주차된 차는 절반 가까이 물에 잠겼습니다. 어미, 내 차 다 잠기겠네. 폭우에 집과 가게에도 빗물이 들이쳤습니다. 1m 이상이 물이 차 있었어요. 어떻게 우리가 조치할 수가 없어요. 물 빠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가게 물을 지금 터내는 거예요. 편의점 바닥에도 빗물이 스며들어 연신 빗자루로 쓸어내기 바쁩니다. 건물 지하주차장도 빗물로 가득 찼습니다. 전북 완주에서는 장선천이 범람하면서 한 마을이 고립됐습니다. 주민 11명이 고립돼 건물 옥상이나 면사무소 등으로 대피했는데 한 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. 소방당국은 침수된 마을로 들어가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.